오늘 셀트리온이 또 JP모건 신한투자의 매도 공세로 어제 상승분 거의 다 반납했죠. 5,500원 하락해서 26만 7,500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머니투데이에서 천은미 교수님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기사로 내보내줬거든요. 우리 셀트리온 주주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천은미 교수님께서 계속 주장하신 게 생활치료센터에서 레카로나를 접종을 해야 된다. 내용 한번 같이 볼게요. 21일 코로나19 국내 신규 환자가 역대 최다인 1,784명이 발생한 가운데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병상 등 의료체계 여력에도 비상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전반적인 병상수 측면에선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각 지역별로 일부 치료센터나 중환자 병상, 포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확진자가 늘면서 병상이 부족해지기 시작했다며 절대 괜찮은 상황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천 교수는 어제 입국한 청해부대 장병을 생활치료센터를 보냈는데 생활치료센터에선 해열제 정도만 처방하고 별도의 치료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거 주변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 확인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합니다. 해열제 주고서 온도 재는 게 그냥 할 수 있는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어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쓰면 좋은데 국내에선 60세 이상으로 제한을 걸었다며 항체치료제를 보다 폭넓게 승인해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편하게 투여하고 환자의 증상을 빠르게 호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거 식약처에서 진짜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준 방대문 역학조사 팀장은 생활치료센터에선 경증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모니터링한다며 증상 완화를 위한 처방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방대본 역학조사 팀장은 좀 더 필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어 레카로나는 전문의약품이고 전문의약품 투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구 모니터링 시스템 의료진이 필요하다며 생활치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를 투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무엇을 했는지 방역대책본부 팀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박 팀장은 전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전담병원으로 이동 후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1일 기준 전국 생활치료센터는 총 58개소 13,622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가동률은 64%로 현재 4,901병상 이용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제 어느 순간 2,000명이 넘고 3,000명, 4,000명이 넘을지 모릅니다. 이를 확진자 수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천은미 교수님의 조언을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